님, 안 완전 팬이 사고 참치님, 반장님, 살 빼면 하정우님 반갑습니다. 저거 구석에 박힌 저거 제가 좀 좋아하는 저거고요. 포스 일단 둘이라서 또 좀 좋아. 자, 왼쪽으로 쭉 서치가지고 오늘 노스포링 쓰레기 처리로 좀 과감하게 조금 좀 쟤는 저거 한번 하면 될 것 같고. 아, 예, 유우상님, 어, 즐김했습니다. 김상균님, 안녕하세요. 레알님, 반갑습니다. 자, 노스포링 쓰레기 처리. 자, 노스포링 쓰레기 처리 할 때는, 이제 만약에 성큼러시 같은 게 오잖아요. 바로 해체를 두 개 취소해야 됩니다. 하고 스포링만 남기놓고 1분을 갖다가 다 서클 때려줘야 돼. 그래야 막을 수가 있어요. 과감하게 저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. 자, 해처리 3개. 해처리 3개를 먼저 일단 지으면 종점에 일단 라바가 먼저 확보가 좀 빨리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유하게 드론을 확보하고 좀 클 수가 있어요. 이제 초반에 이제 좀 위험하긴 하죠. 자, 7시가 저글링. 자, 저 저글링이 바로 뛰었다면은 또 조금 가글칠 수가 있었을 텐데 바로 안 뛰고 일단은 좀 뜸뜸을 들었죠. 전 다루네요. 자, 처음부터 입구 쪽에다가 자, 근데 상대가 이제 테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그 쪽 입구에다가 안 하는 게 좋아요. 안 하는 게 좋고 이건 이제 마린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잡거든요. 오브로 시작을 딱 돼 있으면 자, 처리가 벌써 4배 처리 완성돼 있고 근데 자 11시 입구 쪽을 일단 막으면은 더 좋은데 아 딱 포트 완성 딱 될 때쯤에 바로 딱 돼가지고 저지를 하는 모습은 상대가 좀 잘했네요. 저거는 저거 잘했고 자 상대가 근데 저글링 바로 저글링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냥 히드라를 하게 되면 상대가 이제 못 따라옵니다. 못 따라오고요. 빠른 히드라 타이밍 갈게요. 자 포토다 상대를 한번 뽕을 뽑으러 갈 거거든요. 좀 조심해야 되겠죠. 자 그리고 바로 저글링 푸시하면 안됩니다. 저거 생각보다 셉니다. 저거 마린 일단은 완전 막 그냥 죽으려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. 자 이거는 뭐 내친김에 그냥 제가 마린을 방금 한번 잡아먹고 쭉 크면 되겠다. 이거 저 그냥 쭉 크고요. 좀 저거 차이 나니까 자 3 조심 계속 들어오면서
어, 맞, 어 근데 질럿을 여기서 좀 끌어박는 거는 별로 안 좋거든요. 가스 3개. 일단 저한테는 와도 일단 상대가 못 들을 것 같고요. 헬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. 조심해야 됩니다. 밑에 저 포토 라인 쪽을 갖다가 조금 지켜줘야 되고요. 오해 질러 소수. 자, 오해 질러 소수. 이건 여긴 나한테 왜 와 있는 거야? 일단은 요거는 3시가 혼자 너무 저 중간에서 깝시다가 콜로 가는 모습이었고요. 자,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거를 방어하고 있으면 되는 거를 밖에 나가서 꼬라박고 밀리는 약간 요런 그림. 아 좋지 않네. 그 쓰리 칼라인데 센터 나가서 다 죽으셔서 그래요. 자, 그 쓰리 칼라인 걸 알고 그 저 사람은 또 그 저 센터를 나가버렸죠. 형 리플 보고 좀 공부 좀 하십시오. 자 탑을 알고 있는데도 저 형님이 3칼라인데 지금 나가다가 죽어가지고 밀렸죠. 꼭 이 병력을 쭉 모으고 있으면 되거든요. 이렇게 오는 것만 막아주고, 아, 우리 편 차우그가 히드라 뜰 때까지만 내가 방어를 잘하고 있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, 이제 세시행인 같은 경우는, 질러 나왔네? 공격 가야지. 이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. 저런 이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우리 팀이 어떻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고 맞춰서 해야 되겠죠. 자 이제 럴커 보로드를 우리 팀 쪽으로 보내주고. 럴크를 한번 달고 가야 되죠. 자, 성대 저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뭐 히드라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타를 갈 수도 있습니다. 성대 아무래도 좀 약간 유리한 고지를 좀 약간 잡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. 일단은 우리 팀 토스는 일단 견을 최대한 견을 계속 골고루 매겨줘야 됩니다. 한 놈 골을 했으면은 그 다음 다른 놈 그 다음 또 다른 놈 그렇게. 자 이렇게 밀리고요. 저는 간부대 달고 아! 자 이런 것도 이제 저렇게 좀 실패를 하면 안되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성공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고요. 자 럴커로 일단 옆팀 제거하면 될 것 같고요.
오케이. 11시 쪽으로 테란이 아무래도 제일 피곤한 존재니까요. 아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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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그리고 그 다음 단계.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가디언.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. 자 아직까지 이 친구는 오버로드 소각이 안 돼있네. 소각이 안 돼있고요. 오케이. 방금 요 일꾼 견 들어간 것도 좀 약간 괜찮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둘. 7도 반. 7도 반. 가디언, 제가 볼 때 가디언 뜨면 이 역전 나올 것 같은데. 자, 해체 좀 더 늘리고요. 자, 일꾼은 이미 제가 좀 많이 붙여놨고. 그래서 자, 그레이트 스파이어. 오케이. 뭐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. 자 히드라를 일단 7시 쪽으로 조금 여유없게 계속 밀어붙여주고요. 아! 널클 해놨네. 널클 해놨으면은 일단 여기 6시 쪽에 시야만 좀 제거하고요. 가디언 나옵니다. 자, 가디언이 두 군데 딱 뜨면은 바로 그냥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죠.
자연은 근데 그 저 하이템을 안 뽑나? 근데 히트를 계속 보내고요. 자원이 되게 빵빵하기 때문에. 오케이, 테라 나갔구요. 저거 남았죠? 아, 디어주였네, 디어주. 수고했다. 자, 저거 남았는데. 끝. 어,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